환자의 안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수술이었다고요. 그러는 넌 거대 병원에서 네 환자 뒤로 미루고 VIP 수술하다 결국 사망. 출세 한번 해보려다 되려 뒤통수 맞고 쫓겨온 거라며. 그런 수술은 괜찮은 수술인 거니? 인수 선배, 연락하고 지내요? 업무과장한테 들었어. 보는 쪽 아는 사람한테 너에 대한 히스토리 전부 전해들은 모양이더라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. 그렇게라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까. 무슨 기회를?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요. 누구한테? 몰라서 물어요? 병원에 계신 높은 분들한테요. 거긴 모든 게 다 인맥인 거 몰라요? 나같이 맨 땅에 헤딩하는 놈들은 뭐가 됐든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. 줄을 잘 타든가 아님 VIP 환자라도 하나 건져 인정받던가.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겁도 많아지고 변명도 많아지고. 너 왜 그렇게 변한 거야? 사는 게 그렇게 힘들디? 한 달, 길어야 두 달 정도라고. 잘 버텨봐.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. 좋아해요, 선배. 전공이 올해로 마지막이지. 마치는 대로 결혼하자. 죄송해요. 그런다고 네 마음이 숨겨져? 왜? 그놈 다시 만나니까 두근두근해. 정신차려. 이거 완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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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ha ha.